다 이제 탈북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서기신 분이 계신가요? 이제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되겠죠? 네. 아직까지 조금.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좀 마이크를 가까이 달라고. 네, 예. 아, 뒤가 좀 안, 안 돼. 자, 들리십니까? 예, 예. 자, 그리고 이제는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우리가 지금 8시 30분인데, 50분 정도에 아마 여러분들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 용지를 우리 스텝에게 주시면 저에게 모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8시 한 50분 정도에 스텝이 질문 용지를 걷어서 주시면 그 중에서 3, 4분을 모셔서 질문을 모셔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이제 시의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제3장 이후에 조선의 시인들,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일단, 한국의 중요한 시인들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한용훈이 되려고 하죠. 근데 한용훈의 시를 뽑았을 때도, 선생님 시를 이렇게, 저희들, 국문학 전공자들은 어떤 부분에 어떤 시를 뽑느냐에 따라서, 정말, 논문에 어떤 글 쓰는 자의 인식이 드러나는데, 선생님의, 시를 선정하는 거, 거기서도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154년에 쭉 나열을 하고요, 선생님. 쭉 나열을 하고, 뭐 많이 나오잖아요, 선생님. 윤동주나고 이상화, 김지연, 그리고 2년 전에 저랑 정의정 선생님 학교에 같이 갔을 때, 같이 가고. 거기서, 그것을 사실 이 책을 쓸 때 많이 그 모티베이션 안 했었는데, 정의동 선생님, 양성모, 박노해, 최영희 이렇게 한국의 중요한 시인들이 나오는데요, 선생님. 네. 거기 맨 마지막 문장이 아주 이 눈에 띄는 문장이 돋아보여서 이것을 제가 맨 앞에 있는 우리 두 사람 다 남자분이 돼서 여성분에게 좀 낭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페이지에 우리 154면 편지시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인이란 행복해서는 안 되는 상황. 그렇다면 시인이란 어떤 존재일까? 시인이란 어떤 경우에도 침묵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가리킨다. 요컨대 이것은 생산이 있는지 없는지, 효율적인지 아닌지, 유효한지 어떤지 하는 이야기와는 다르다는 말이다.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네는 너무 울보다, 그래가지고 이길 수 없어라든가, 네 주장을 받아들이게끔 하려면 좀 더 부드러운 말투를 써야 해라고 조언을 해준다. 고맙긴 하지만 이는 틀린 말이다. 생산과 유효성에 관한 말이기 때문이다. 그런 게 아니라 저 멀리 아득한 곳에 존재하는 정신에게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살겠다. 이것이 진짜 삶이다라는 무언가를 드러내야만 한다. 시인이 해야만 하는 일이다. 네, 선생님께서 아주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고 그런 분이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댓글에다 이걸 물어서 붙였는데 시인의 자격이라고 할까요? 시인이 해야지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좀 그리고 또 한국 시를 공부했다는 그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김웅력 교수님은 잘 아시다시피 일본말로 번역된 조선민족 시가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70년대까지만 해도 김소훈 선생님이 번역하신 조선 시집 이것이 그 일제 시절 것이지요. 네. 정진 끝나고 나서 일제 때 번역된 것이 또 성경으로 나왔는데 너무 그것이 그 문체가 유려하고요. 네. 너무 서정적이고 사실은 제가 볼 때도 어떤 뜻인지 또 와닿진 않았어요. 네. 지금 보니까 거기에 한영훈도 있고 다 있기는 하지만 네. 청산되지 않았어요. 혼용 네.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거 해석하는 사람들의 권력이 작동 했었지. 근데 70년대에 들어가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화 운동을 반영해서 시가 많이 일본에 있는 우리에게도 번역해서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가장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것은 김지하 시인의 오조이라든가 김지하 시인의 시 작가도 서울에 가는
그리고 정부 보력으로는 안 했었지만 그래도 그 신동 역시 내 금강이라든가 그런 거 조금씩 소개가 되기 시작하고 또 5.18이 그 전국에서 일본에 그때 삼촌이라는 개간자치가 있었어요. 그때 제일조선이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 시에 대한 그 용재가 김학평 선생님이라는 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본인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거기서 시인분주에 대해서도 알고 시작하고 또 김수현 다른 시인들 거기서 처음에 알았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 내 머릿속에 있던 것은 일제시대에 너무 소전적인 에모셔널한 그런 시를 쓰는 사람들이라는 네. 그 개념이 있었는데 그거 아니야. 이거를 네. 알았어. 그래서 그리고 저는 아까 전호사한테도 얘기했어. 가끔 얘기인데 언젠가는 내가 스스로 내 자신 권역 아닌 시를 읽을 수 있게 되고 싶다. 또 언젠가는 나도 우리 말로 시를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때부터 그때 이후에 그러니까 이 나라의 유신독재 시절에 민정환영이라든가 그런 거 있었을 때에 이제 그 여기 이 나라 시를 지하로 만났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좋아하는 시인들이 주로 이제 침묵하지 않은 그 곁으로 가는 예, 곁으로 가는 예. 그런 시인들을 선생님께서 뽑아주셨어요. 선생님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릴까요? 네. 침묵하지 않다라는 건 조금 부족했다, 부족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도 대학 교사이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너희들을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계몽주의적으로 정치적인 자각을 하라라는 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인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라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 침묵하라 하더라도 침묵하면 안 되고 또 침묵 안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참는 게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느끼고 또 그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못 참는 사람 근데 그것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리고 그 때문에 그래서 위해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떠나서 예.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사람 예.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 조금 자신의 인상세관을 좀 넘어선 어디선가 예. 그걸 느끼는 거죠. 예. 시간적으로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도 안 느끼는 그 후칭을 갖다가 예. 먼저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을 외면하고 이런 걸 안 볼 수가 없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올바른 대문적인 요구를 하는 거 있는 것이 아니죠. 말하자면 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무다 저쪽 그 목소리를 갖다가 안 들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모차르트도 그렇고 네. 모차르트도 그렇죠. 우리가 뭐 들리지 않는 그 음향을 그리고 또 표현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선생님 이제 이 책의 결론에 선생님 증언자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전 선생님 말씀 주체를 통해서 그걸 증언자가 아니라 대언자, 대신 말하니까 그런 의미로 느꼈어요. 네. 시인이라든지 작가라든지 네. 인문학자들은 네. 대언을 해야 된다. 네. 네. 고통을 대언해야 된다. 그 눈물과 아우성을 대언해줘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 작업들을 내가 쭉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미술 시를 미술을 넣어서 저희가 박수를 넣으면 선생님 첫 번째 책이 돼서 그래서 선생님 일본에서 선생님이 조금 어렵게 원주사대 미술 소셜보고 그래서 처음 내줘가지고 예. 그것이 한국과 일본에서도 이렇게 알려져서 선생님 첫 책이 돼서 제가 박수 소리를 넣어봤습니다. 자크 데리다를 제가 넣은 건요. 선생님 이제 디아스포라 얘기를 좀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180년에 제가 이 문자를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눈이 안 보여. 좀 써주세요. 어머니가 하신 얘기죠? 예, 예. 어머니 오기 신경. 오기 신경. 예, 그죠? 예.
여사가 아니지. 예. 어머니, 고인은 어머니. 어머니. 근데 이제 글씨를 배울 그 시간이 없고, 경제나 젠더 문제, 또는 여성에 대한 차별, 정치적 문제, 민족에 대한 문제, 또 일본에 와서, 여덟 살 때 오신 거잖아요. 20살에 태어나가지고, 28살에 왔으니까. 근데 그 적응 못하는 이 어머니가 관공서나 이런 데 가서, 나 글씨 못 써, 이 말이 하기 어려우니까, 눈이 안 보여, 좀 써주세요. 그랬는데, 사실 그런 할머니들이나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제 어머니들 들어오셨거든요. 글씨를 못 배울 수밖에 없던 환경. 거기를 얘기하면서 그냥 언어 문제를 얘기하세요. 그 언어 문제, 언어로 사람을 찾으라고. 자크데리다든지, 그 자크데리다는 환대가 없다는 식에서 이름과 언어와 묘지, 이걸로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했는데, 요걸 좀 낭송을 좀 우리 선생님께서 읽어주시면, 그 다음에 이거 언어에 대한 얘기를, 사실 언어 관련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자제감이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승인된다. 해당 언어를 쓰지 못하는 자는 국민이 아니다.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자는 이등 국민이나 동정해야 할 수치자로서 열등한 지위에 놓인다. 이렇게 언어와 국민을 의심없이 연결하고 오히려 언어 내셔널리즘을 강화하는 듯한 분위기가 언어 교육 현장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은 당연하지 않다고 깨닫게 만드는 교과서나 구조제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다언어, 이중표기, 삼중표기처럼 얼핏 보기에 손가신 일이더라도 귀찮아하지 말고 해야만 한다. 본래 언어 상호간에는 우열관계가 없다. 더불어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인간 상호간의 우열관계가 생겨서는 안 된다. 이처럼 당연한 사실을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이 얘기를 사실 예전부터 많이 이런 얘기 하셨죠, 그죠? 예, 어, 동화라는, 동화라는, 예, 얘기를 있었는데, 예, 동화라는 얘기 그때 얘기 하셨는데, 예. 얘기를 좀 더 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 그, 이 얘기가 그래도 여기 이 나라에서는 일본보다 또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측해서 뭐 희망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왜냐면은 이 나라가 그래도 가까운 과거에 조금 전이 있고, 뭐 해방되지 한 70년 밖에 안 됐죠. 네. 근데 70년 전에는 전체 그 언어가 교정 딱 활동했고, 뭐 쓰게 하고, 그래서 운동 주신 같은 그런 비극도 있었겠죠. 네. 네. 그런 경험을 갖다가 겪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네. 네. 그리고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상상하면은 한대자, 다수자한테 언어적으로 차별받거나 우월받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움에 대해서는 네. 어느 정도 공감될 것 같아요. 공감대가 있을 거고 있어야 한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융찬 선생님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고 적용하고 계시다 하시죠. 그 융찬 선생님의 부인이 이수자 역사 대원자가 네. 윤희상 이수자 여사는 부산에서 해방 직후에 후보 선생님이었어요. 같은 학교에서 선생님. 네, 후보 선생님 하실 때 후보를 배웠다. 그러니까 일본말로 생각하고 일본말로 다 했었기 때문에 그때 후보를 배우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임찬 선생님도 음악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그런 걸 일본말로 지금도 지금이라는 세상을 하셨는데 제가 만났을 때만 해도 일본말로 절반 이상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온갖 한족의 그런 경험을 갖다 겪은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근데 일본은 그거 아니에요. 일본은 당 소수자만이 오키나와인이나 아이누인이나 제일전에 이런 사람들과 주변하는 소수자만 그런 경험을 했었지. 소수자는 어디까지나 남의인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얘기가 조금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제가 이런 걸 강조해서 얘기해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거, 책임감 같은 거 느껴요. 제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때 이 얘기가 원래는 빅교대학교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게 일본말을 가르치는 일본어 교육의 전문가들 대상으로 한 얘기입니다. 네.
뭘까? 0.3%. 근데 외국인이 일본에서 살기 위해서 일본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갈줄 하는지 이런 얘기였어요, 이 사람들 하는. 네. 그거 아니지. 먼저 너희들부터 통해야 하는 거 아닌가? 너희들이야 남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다시 답변해서 이렇게 했어요. 네. 어머니 얘기. 네. 그거 다스자에게는 잘 안 보이는 증명. 일본은 여기는 모르지만은 순명여대는 국어라는 말을 안 쓰고 한국어로 겁니다. 훌륭해요. 국어는 일본에서는 그렇게 아직까지 안 해요. 그런 문제적인 의지. 근데 저는 거꾸국가라고 하죠. 그리고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히로시마 현에서 일본에는 브라질적인 인간이 네. 많이 외국인 노동자로 와요. 북쪽은 브라질. 네. 그러니까 오르가 볼투갈로. 네. 근데 와서 2세, 3세가 태어나죠. 일본에서. 네. 그리고 어떤 브라질인 부모가 학교, 소학교로 찾아와서 선생님께 선생님, 우리 아이에게도 국어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다고. 예. 근데 일본인 교사가 국어 가르치고 있는데, 했대. 아니, 우리 국어입니다. 해서 포르투갈어도 가르쳐 달라는 거지. 언젠가 포르투갈어 귀국 하는 거니까. 네. 귀국 안 하더라도 자신들의 문화적인 문명이어서 학교에서 포르투갈어도 똑같이 가르쳐 달라는 얘기였어요. 네. 근데 진보적인 교사조차 그거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 진보적인 교사조차도. 근데 그 학교에 그 교과에 일본에서는 시간표라는데 무슨 여행이 있는 시간표에 무슨 수업이 있는 이런 인간표가 있죠. 예. 거기 국어 되어 있는 것은 이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국어가 아니라 일본어로 바뀌었어요. 예. 국어를 또 보고 정치꾼들이 이거 뭐냐 해서 테이프 해가지고 이거 다시 바꿨어. 네. 그렇게 한 것이 자민당뿐만 아니라 소위 진보적인 또 국제사회당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해가 안 돼요. 네. 너무 그러니까 자기 중심주의고 자기 언어 중심주의입니다. 네. 근데 한국은 현상적으로 비슷하기는 하지만 네. 한국에서 언어 나셔널리즘이 생긴 이유가 네. 그때 과거에 그런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네. 우리 자기 자신의 언어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맥락이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이렇게 대화가 되는 여건이 일본보다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한국의 언어에 대한 존중과 가능하다. 그런데 이 나라가 민주화되면서 어떤 그 민주화 활동가인데 정치가가 된 분이 한 분이 일본으로 찾아오셨어요. 네. 근데 제가 안내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눴을 때 지금부터 한 25년 전인가? 90년대 초에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해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피진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너진 네. 말이지. 네. 그러니까 영국의 미국의 흑인들이 하는 말이 피진이라 하는 식으로 조금 네. 교묘해서 하는 그거 이 하나의 언어가 피신 말이 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게 아니다. 예. 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우리 조선 말이 예. 나갔던 제일 조선이 하는 말이 좀 억양도 발음도 어색하고 예. 하는데 그것이 어떤 그 순수한 말이 무너지는 과정이 아니라 이 말이 발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어떤 걸 하셨어? 나는 제가 비난을 받았어. 터지는 중심주의로? 네, 중심의 본인주의. 네, 오늘도 그런 얘기였지. 예, 5년 전 얘기인데. 근데 어떻습니까? 예, 전문가 있어요. 아, 일본은 정말 일본 언어가 딱 중심에 들어오지 않으면 인정을 우리라는 걸 나와봐. 이거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맥도날드가 마크 도그 나누고 한국 바다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좀 일본을 아는구나. 그런 분야가 좀 다 강한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선배 중에서 한홍구, 홍구영이 이제 그 평화재단에서 교과서를 한글로만 쓰고,
또 여기 이제 뉴커머라도 몽골이나 베트남에서 시집온 분이 다 자제분들을 한국말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말 번역, 베트남어, 한국말 번역, 몽골어 이런 식으로 해서 교환을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이 좀 괜찮겠죠, 선생님? 시간이 얼마 없는데 재미있는 그 사파를 추억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사키마 미술관에서 이 나라 그 평주화 선생님의 사진 전시회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최근 주목할 부분에 있는 그런 그 기념 역할을 맡았고, 네.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분 한홍구 교수나 이런 분하고, 네. 오키나와인의 사진 작가, 네. 그리고 일본인 작가, 제일저 선생님이나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 근데 오키나와인 사진 작가가 그리고 홀수 뭐라고 할까 오키나와 활동가야. 네. 이 사람이 미리 알리지도 않고 한글이 오키나와를 얘기했어. 우치나우치. 네, 우치나우치. 응. 네. 근데 그것이 아주 이해할 만한 내가 취재해야만 하는 모의 권리를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지 일본 폰트냐고 얘기한다 하면서 왜 우리가 맞춰야 하는지 모의를 맞추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왜 가운데 섰어요? 미상하지만 그 뜻은 잘 내가 누구보다 잘 얘기하는데 오늘은 아마 또 일본말로 얘기해달라. 한국에도 손님 모셨고 이중으로 번역해야죠. 오키나와를 일본말로 번역하고 또 한국말을 번역해야죠. 그래서 그 뜻은 알지만 적어도 미리 알려줘야 한다. 나는 당신들의 적이 아니어서 근데 그 소통이 그것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도 회피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하는 말이 그것도 유익한 어려움이니까 유익한 어려움이 있어야 네. 그러니까 다수자의 말에 또 무의식적으로 무조건 맞추고 있는 것에 공격성이 예. 드러나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일례로 비해자가 됐는데 그것도 기꺼이 비해자가 되겠다 그런 것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선생님도 소위 선생님 이런 말 잘 하시는데요 일본에서 한국 분들이 오시면은 네. 일본말로 번역하는 통역자가 나오죠. 근데 그거 당연히인가요?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말을 배워야 하는 것은 적어도 대부분이 네. 네. 반대로 저는 민족주의자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라 네. 내가 이 나라에 왔으면은 이 지배자한테 한제로 주입된 말인데 내가 일본말로 얘기하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어려워도 그거를 이해해줘야 한다. 왜냐면 내 모호가 내 의도 아니게 그래도 일본말이 모호니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말 언어서 상호의 대등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이런 문제가 조금씩 해소가 되는 거고 그 과정은 힘들기도 하고 골치 아프기도 하지만 회피하면 안 예. 여러분들 선생님 말씀하시는 중에 모어하고 모국어 구별하시면서 들으시죠? 모어는 어머니한테 배운 언어고 모국어는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서 국가에서 가르친 언어라고 한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은데 한 2박 달린다고 해야 되는데 캠프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이 책을 번역하신 서원의 선생님 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 좀 놔주시고요 우리 서원의 선생님 나오실 때 박수로 보겠습니다. 번역하시면서 이게 일본어판인데요. 마이크가
예, 좀 가까이 일본어판하고 한국판이 이렇게 있는데, 일본어판 보면 이게 히가시 아시아 긴다이 신원 아카데라고 되게 문제가 써 있는데, 한국어판에는 절망의 시대, 신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는가, 이게 좀 다르게 보낼 수 있어요. 이것을 비롯해서 일본어판과 한국어판의 차이점이라든지 혹시 번역하실 때 느꼈던 점 그런 거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이 두 개가 달라진 직접적인 원인은요, 일본어판의 신호지가라고 하는 원문에 없던 굉장히 중요한 세 종류의 글이 우리말 한국어 번역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책의 맨 앞에 있는 음성의 희망이라고 하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선생님께서 겪으시면서 사이도 미츠루라고 하는 시인의 시집을 소개하신 글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그 픽션화된 생명이라고 하는 또 짤막한 그 이사기림이라고 하는 여유 시인의 시가 들어가 있는 그 글이 있고요. 그 앞에 보시면 패트리즘을 다시 생각한다 라고 하는 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글이 들어가면서 또한 동시에 사실은 이 세월호, 뇌늦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과연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있어서 서경수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가 더한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남고자 하는 어쩔 수 없는 하나의 몸부림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한국 이 시대를 박근혜 정권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시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어서 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런